박근혜 정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 삭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전라남도도 내년 운영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수능생들이 수험표를 제시하면 관광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수험표를 돈을 받고 불법 매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가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미흡한 정주 여건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직접 민자 유치를 통해 기본 인프라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에 교육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발행되더라도 교과서 수령과 배포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내년 운영비 전액이 깎였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여수에 문을 연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 운영비로 전라남도는 10억 원을 세웠는데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예산으로 분류되는 데다 역할은 기존 전남 테크노파크와 겹치고 정부 예산조차 국회에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삭감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삭감될 예산을 저희 도에서 또 승인을 한다는 것도 지금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전남 도의회는 창조센터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도 9월부터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나주 혁신도시에서 한전이 맡기로 하고 문을 열 예정이었던 전남 창조센터 2센터도 최순실 정국 속에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예산 전액을 철회하고 경기도의회도 지원조례안 처리를 보류하는 등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당장 내년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박 대통령의 형사 입건으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별 시국 모임의 열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국회의 등 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지역별 모임을 갖고 참여단체를 현재 27개에서 40개로 늘려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조직적으로 규합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시민운동본부도 오는 26일 광화문 집회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상경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에서도 주말마다 상시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이정현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순천 시민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세월호 보도 통제는 중대한 범죄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검찰은 소환 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성명서를 내고 이 대표가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순천 시민과 도민들이 강제 퇴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부지로 조성된 신대지구가 기본 인프라 부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부지로 조성된 290만 제곱미터 면적의 순천 신대지구. 지구 내 수용 인구만 3만여 명으로 작은 군 단위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본 인프라는 크게 부족해 신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순천시가 앞으로 경제청과 별도로 신대지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선 에코밸리와 중흥에 대해 소음과 하자 보수 등 주민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입주한 지 4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데가 하자 보수가 생겨서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다. 말이 안 되죠. 특히 주목할 대목은 바로 민자 유치. 지난 2015년 외국인 학교 부지에 이어 지난 10월 외국인 병원 부지의 재산 관리권도 경제청에서 순천시로 이관된 만큼
앞으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투자 유치 조건을 완화시켜서라도 잠재 투자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경제자유청도 손 떼고 에코벨도 손 떼고 그래서 저희 순천시로 일단 전부 다 이전이 됐습니다. 이제 순천시가 가지고 주민들과 지금 해나갈 겁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정조환경 개선 문제를 두고 광양경제청과 개발주체 에코밸리의 뒷전에서 깊은 고민을 하던 순천시.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신대지구 투자유치 사업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투자유치의 지지부진한 현 시점에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격려하고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이달 26일과 다음 달 3일 여수문화홀에서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고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여수 아카데미를 열고 학생들에 대한 진학 컨설팅과 대면 상담을 통한 심층 진학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여수관광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수험표를 제시하는 학생들에 한해 해상 케이블카와 이사부 크루즈, 박람회장 스카이플라이 등의 입장료를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해 줄 방침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수험표가 일명 만능 쿠폰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험표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지역에서도 다양한 수험생 마케팅이 시작됐습니다. 관광시설 할인은 물론 KTX와 항공기 운임 할인 등 눈여겨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를 증명하는 수험표가 필요합니다. 이렇다 보니 수험표를 사고 파는 신종 매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수험표를 판다는 한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수험표를 배송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거의 비싼 거 5만 정도 하고요. 제가 타 지역인데 이게 배송도 가능합니까? 아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수험생 대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본인의 사진으로 바꾸게 되면 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할인 혜택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매를 제재할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수험표 위조는 물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 위한 선의 혜택에 수험표 매매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중학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순천 신도심 학부모들이 지자체와 교육 당국 등을 대상으로 집단 항의에 나섰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주민 150여 명은 오늘 순천시청과 순천교육지원청 등에서 잇따라 집회를 갖고 학교 이전이나 신설을 통해 중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파출소와 소방서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실상의 신대지구 개발 사업자인 중흥건설이 과대 광고로 아파트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전라선 KTX의 운행시간이 조정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는 다음 달 9일부터 전라선 KTX 운행 횟수를 왕복 20회에서 28회로 조정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예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선 KTX 가운데 상하행 각 2회는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며 서울역에서도 하루 4차례 전라선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교육계가 꼭 막아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과서가 발행되더라도 일선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반발이 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오는 28일 공개와 함께 강행하겠다는 교육부.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국정교과서가 발행되더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경우 교과서 구입대금 지급 의무는 교육감에 있다며 타교육청과 연대해 국정교과서의 수령과 배포를 거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검토할 내용 중에 하나죠. 이 국정화된 역사 교과서가 학교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엔 교과서 선택 구입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느 교과서를 선택할지를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자는 겁니다. 국정 교과서와는 별도로 현재의 검정 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선택해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육하는 방안 역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역사모임 교사들 역시 역사교과서 다양화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해온 성과라면서 국정교과서 배부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최순실과 박근혜의 주술교과서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학부모 및 지역 시민단체와도 함께할 것을 밝히며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오는 24일 국정화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미뤄졌던 전남대학교 총장 추천이 재개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어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모 후보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총장 후보 2명을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두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며 교육부 장관 재청과 대통령의 수락 등이 마무리되면 신임 총장이 결정됩니다. 순천시의회 이창용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의 사려깊지 못한 의사결정과 순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조충훈 시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조만간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제6대와 7대 순천시의회에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특위위원장과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